자, 일단 26번부터 여러분이 아직 끝까지 안돼 있던 것 같으니까 31번까지 먼저 하고, 그다음 여러분 진행한 거 봐서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봐라. 자, 첫 번째 문장에 you,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야? You'd better는 헤드벨의 줄임말이죠. 이 apostrophe t는 헤드의 줄임말이죠. 헤드벨은 몸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뜻이죠. 너는요, 컴백, 돌아오는 게 낫겠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곧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S 뭐뭐 S 뒤에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다음에 이렇게 can을 쓰거나 아니면 can이나 또는 뭘쓸수 있다. could를 쓸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각각 문장에 들어가는 동사가 여기는 컴백이라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can을 썼지만 만약에 came back이나 과거였을 때는 could를 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s 뭐뭐 s 뭐 you 주어 다음에 can이나 could는 한마디로 뭐로 바꿀 수 있어? s 뒤에 possible로 바꿀 수 있죠. possible. 가능한 뭐뭐 한다라는 말로. 그래서 우리 이거 했었어요. 어떻게? s 원급 S 뒤에 첫 번째는 넣을 수 있는 게 앞에 문장에 쓰인 주어 다음에 can을 쓰거나 아니면 과거형인 could를 쓰거나 갈수록 글씨가 개판이 돼가네.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냥 이거를 한마디로 possible이라는 말로 바꿔서 쓸수 있는 그두 가지가 된다. 요거는 하나 꼭 정리해 놓도록. 요거가 글씨가 개판이네. 너무 개판이어서. 이렇게 이거는 문장의 시제에 따라서 라고 쓰시고 해보시면 되겠죠. 좋습니까? 그 다음 두번 체크하겠습니다. 두번 체크. 자, 나의 oldest brother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은 twice my age. twice라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twice 뭡니까? 두 배죠, 두 배. 두 배라고 쓰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글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배수사라 그랬죠? 자, 이 배수사를 쓸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문제집에서 잘못됐다는 12번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배수사를 앞에 적었을 때, 이렇게 배수사를 앞에 적었을 때, 배수사란 것은 뭐, 예를 두어서 두 배는 twice를 쓴다거나, 세 배는 뭐, three times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몇 배, 몇 배를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이 사용이 되고, 난 뒤에 쓸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s, 뭘 이용해서, 원급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바로, 비교급, 댄을 이용해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엄밀히 따지면 뜻이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우리 책에서는 뒤에가 뭐가 나와 있냐면, s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앞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도 s가 들어가겠, 아, s가 들어가겠죠? 자, 잠깐만요. 자. s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배수사를 앞에 써야 되니까 두배 많다라는 말로 배수사 twice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배만큼 나이가 많다라는 말로 원급에 들어가는 단어 뭘 쓸까? s 뭐 as I am 나만큼 나이가 old라는 말 나이가 많은이란 이말 표현을 원급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my oldest brother is twice as old as I am. 아니면 여기 부분을 또 바꿀 수도 있죠. 어떻게? twice 뒤에 older than을 쓰시면 똑같은 뜻이 되죠. older than I am 쓰셔도 같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자, 3번은요. 나는 I've never seen a more beautiful city than Paris. 여기 부분이죠. More beautiful city
than Paris. 뜻은 뭡니까? 파리라는 이 도시보다 뭐한 거야? 더 아름다운 도시는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28번 맞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파리라는 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는 도시가 가장 아름답다는 뜻과 같죠? 아니면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뜻이 가능해요. 내용상. 그런데 앞에가 뭐가 나와 있냐? 더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비교급을 쓸까요? 최상급 쓸까요? 최상급을 써야겠죠. 왜? 최상급, 다시 말해서는 아름다운이라는 이 뷰티풀의 최상급.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most를 쓰는데, 이렇게 뭐가 붙었을 때, 최상급을 쓸 때는 우리가 뭐 한다? 앞에 더를 붙이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야? I've ever seen.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했던 어떠한 도시들보다도 라는 의미로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참고로 이 위의 문제를 이렇게 바꿔 쓰는 거를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 해봐야 돼? 해석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한 게 해석을 정확히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더 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형은 나보다 수영을 더 잘한다야.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영하다는 말을 수영을 스윙을 쓰려고 봤는데 여기가 is라는 뭐가 나와 있어요? 동사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at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무엇무엇을 잘하다는 영어로 뭐야? be 그렇죠. good at가 무엇무엇을 잘하답니다. 자, 중요한 건이 at라는 단어가 이제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냐면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연스럽게.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동명사. 수임인 것 같은 동명사를 쓰는 이유가 그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잘한다는 말로 is가 나와 있는데, 굿을 여기다가 적으려다가, 이거 틀렸다. 왜 틀렸느냐. 뒤에 보시면은 than이라는 단어가 있죠. than은 뭐뭐? 보다는 언제 씁니까? 항상. 그렇지. 비교급과 함께 쓰이죠. 그럼 굿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굿의 비교급인. 그렇지. 배러를 여기에 쓰시는 게 알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건뭘 보면 알수 있다? 댄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댄은 항상 비교급과 쓰인다는 거. 요거 잘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30번. 우리는 잡았습니다. 코트. 뭘 잡았냐? 몇 마리의 크랩스. 내가 좋아하는 개들입니다. 멍멍개 아니죠? 어제.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 쓰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죠. alive가 있고, 그 다음에 live가 있어요. 둘다 뜻은 살아있는. 참고로 이 라이브는 리브가 아니야. 리브는 살다란 동사고 이 자리에 쓸수 있는 거는 이 중에 뭘까? 바로 얼라이브입니다. 얼라이브. 왜 얼라이브 가능하냐? 기억나겠지만 이렇게 A로 시작하는 이러한 단어 alive, asleep, awake, afraid와 같은 단어들은 그 뒤에 뭘쓸 수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명사를 뒤에 쓸 수가 없죠. 그 말은 뭐야,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이 용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걸 뭐라 불렀어 우리가? 그렇지, 그렇습니다. 바로 서술적인 용법만 쓸수 있는 그러한 형용사죠. 뒤에 보다시피 아무것도 안 나있기 때문에 alive라는 단어를 써야지 live를 쓰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live를 쓰시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 live에 관련돼서는 살아있는 개들 live, 그렇죠. 크랩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이거는 가능해요. 명사 꾸며주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 하겠습니다. 자,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서 아픈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뭐, 아픈 사람, 이거 있죠? sick people을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과 같은 뜻을 우리가 뭘 썼느냐? 더, sick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유는 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렇게 더 플러스 뭐가 쓰일 때 형용사를 쓰면 어머한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 어머한 사람들이라 쓰는 더 sick을 쓰셔도 되고 sick people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에 아까 숙제했느냐고 물어본 거고 혹시 이 뒤에 마지막에 끝냈어요? 아직 안돼 있으면 선생님 시간 좀더 드릴게요. 이제 해보세요. 자, 우리 지금 32번에 볼게요. 그녀의 현재 상태는 뭐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로 여기서 우리가 그녀의 여기 부분이죠. 현재의 상태라는 이 현재란 말을 쓰고 싶거든요. 답은 일단 뭡니까? present입니다. 그죠? 자, 이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resent란 단어는 자,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출석한. 마음에 안 드네. 더 크게. 출석한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로 쓰이는 것은 현재의란 뜻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출석한과 현재의는. 출석한이라고 쓰이는 단어는 그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 그대로 우리 아까 배웠던 뭐 이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서술적인 역할로 쓰이기만 할때자 사용한대. 현재의라는 말을 쓰려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서 꾸며줄 때만 현재의라는 말을 써요. 바로 여기처럼 컨디션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present란 단어가 현재의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외에도 몇개 있었어요. late도 있었고, 그죠? 나오면 안 돼요, 저기. 어? 나오면 안 돼요. 나우요? 나우는 없어요. 그런 말이. 나우는 쓸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완전 틀렸어요. 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의 내용상 안 맞는 건데, 1번 볼까요? 하늘은요. 클리어는 깨끗한이죠. So clear는 뭘까? 매우 깨끗한다. 그리고 태양은 매우 따뜻하다. 다음은요. That is such a good idea. 그거는 매우 좋은 생각이다. 자, 그 다음에 Have you been to Hyde Park? Hyde Park에 lately는 최근에 가본 적이 있니?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certain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확실한과 어떤입니다. 이때 뭘로 쓰였을까? 나는 확실하다라는 말로 뜻이 됩니다. 이유는 자,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아까 present랑 비슷하죠. certain은 자, 확실한이란 뜻과 1번 확실한이란 뜻과 2번은 어떤이란 뜻이 있죠. 이 certain 단어가. 그런데 확실한이란 말로 쓰이는 경우는 서술적. 이제 이건 알아야 돼. 서술적이란 것은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경우. 어떤은 뒤에 이거는 한정적. 다시 말해서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명사가 이렇게 있어서 꾸며줄 때. 근데 우리 여기 보다시피 썰트는 그냥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나요? 없죠? 뒤에 대절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확실한이라는 뜻을 씁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뒤로 갑시다. 저 빨간 플라스틱은 무엇? 이건 우리가 크게 할 필요 없죠. 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형용사의 쓰임이죠. 그럼 뭘 뭡니까? 제일 먼저. 지시 형용사인 대시 들어가겠죠. 그 다음 뭐가 들어갈까요? 크고 작다라는 빅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은요. 자, 색깔을 나타내는 레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은요. 그렇죠. 재료를 나타내는 플라스틱이 그 다음 들어가고, 마지막에, 자, 박수가 들어, 명사가 들어가야지, 마지막. 요렇게 이러한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뭐를?
명사인 박스로 꾸며주는 이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의 순서? 형용사를 어떤 형용사를 쓸 건가? 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너는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니라는 아직도란 말을 넣고 싶어요. Haven't you? 이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plus pp가 들어가겠지. 뭐 pp인? heard. 그 소식을 the news. 그렇죠. 뒤에는 yet를 쓰는데요. yet의 뜻이 뭐 이렇게 뭘로 쓰일 때? yet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 두 번째는 부정문과 같이 쓰이는 경우. 이걸 구별인데요. 문문에 쓰이는 yet는 아직이란 말. 아무 상관없죠. 잠깐만. 아직. 여기서는 문문에서가 아니고 have에 not이 들어가도 그렇네요. 여기는 have에 not이 들어가서 그냥 문문 일단은 이미 벌써야. 이미 또는 벌써. 그런데 부정문이 not과 함께 사용돼 버리면 이때는 아직이 됩니다. 아직. 여기는 의문문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앞에 있는 뭐이기 때문에 not이 들어가 있는 부정문과 쓰이는 yet가 아직이란 말로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뒤에 나는 그렇게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없다 중에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바로 search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so를 쓰는 경우, search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를 구분하는데 가장 큰 것은 search를 쓸 때는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들어가 있어야지 search를 씁니다. 반면에 so는 명사가 들어가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search 뒤에는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줄 뭐가 들어올까? 그 앞에는 형용사 들어가겠죠. 만약에 그 앞에 굳이 들어간다면 이 명사가 하나일 때는 어나 또는 언을 쓰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가 아닐 때는 안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 거야. 반면에 so는 명사가 안 들어가니까 뒤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만 쓰이겠죠. 요게 so와 such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일단 뭐가 들어가겠어? such 다음에 뭐가 있네? 그 다음에 형용사 뭐? horrible horrible. 그렇죠. 마지막 사이트라는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해결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